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프 슈트 뒷판 패턴을 이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을 이렇게 그려두었고요. 이 밑으로 앞판 패턴처럼 뒷판도 아래로 떠나갈 계획입니다. 바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판 패턴의 바지에 그 기준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판 패턴을 뜬 자리에서 뒷판을 뜨는 게 가장 빨리 뜨고 또뭐 숫자를 실수해서 뜨지 않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좀 복잡하겠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바지 뜨는 방법을 잘 개념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또 나가서 뜨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뜨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형을 뜨고요. 치수는 앞전에 떴던 그 앞판 점프 슈트 그 바지 길이와 힙 여기 있으니까 요 품을 기본으로 해서 뒷판 패턴을 처음부터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5cm 앞판에서도 여유 있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수 있도록 5cm를 내려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죠. 미디는 4분의 힙 더하기 5를 두었습니다. 지금은 뒷판 패턴을 뜨는 것이긴 하지만 앞판에서 했던 그 기본선을 그대로 먼저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30이네요. 자, 미디 길이 4분의 힙 더하기 5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품이죠. 품은 자, 4분의 힙 더하기 3. 그것도 앞판 패턴에 했던 그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1번, 2번, 4분의 힙 더하기 3 그리고 엉덩이 길이는 2등분 자, 그리고 앞판에 4. 16분의 힙 빼기 1. 자, 이렇게 앞판에 했던 그 기본선 그대로 해서, 품과 4분의 힙 더하기 3과 앞산 나간 16분의 힙 빼기 1한 선을, 자, 2등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바지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지 길이 80. 자, 앞에 떴던 부분과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이건 지난번에 앞판 패턴에서 떴던 그대로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품을 그대로 4분의 힙 더하기 3 했던 품을 그대로 밑에까지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지 통을 4cm를 나가주었어요. 이 옆쪽으로 앞판에서 이쪽에서도 이거랑 우리가 13.5 처음에 바지 통을 정할 때는 여기 품 그리고 여기 품 그대로
곡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서로 똑같아지도록 바지통을 정해주시는데, 이때 이제 이 선을 그어서 1cm 들어가도록, 이 허벅지 부분이 1cm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지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4cm를 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벌린 선이 어디까지냐고 하면 원형선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앞사까지. 자, 여기까지가 뒷판 패턴을 뜨기 위한 기본 선이에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앞판 패턴에서 다른 볼펜을 이용해서 뒷판을 뜨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숫자 실수 없이 뜰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뒷판 바지 패턴을 뜰수 있는 기본 선을 다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뒷판 패턴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 뒷판 패턴을 뜰 때는 먼저 아래서부터 바지 통을 앞판보다도 좀 크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한 1.5 정도. 자,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앞부분에 사슬에서 뒷사슬은 16분의 힘만큼 더 나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거 차이는 1cm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쪽으로 나간 선. 자, 이렇게. 자, 아래에서, 앞판 품에서 플러스 1.5를 나갔고, 또 여기가 원래 앞판 바지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5가 나갔죠. 그죠? 그러면 이 선을, 자, 이렇게. 뒷산 나간 선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됐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 앞판에서는 여기가 한 1cm 들어갔어요. 그러면 뒷판은 허벅지 부분이 한 2cm 정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곡자를 이용을 해서, 또는 S모드 자를 이용해서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자, 뒷판의 선은 제일 먼저 여기서 정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허벅지 부분. 자, 여기는 한 2cm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이제 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그리느냐면은, 자, 이렇게 뒷판에 16분의 힘만큼 사실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선을 우리 앞판에 살 있는 부분에 여기 직각 있죠? 그 선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지 뒷판에, 이제는 여기는 앞판에 바지 히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뒷판에 바지 히품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잡느냐면은, 자, 위에 여기 바지 중심선 있죠? 그러면 이 선을 2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2등분한 선과, 자, 바지 중심, 저기 앞 중심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댓글 보니까 바지 처음 패턴 뜨시는 분을 히품, 뒷판에 히품 잡는 방법을 영상을 보셔도 좀 어려우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한번 제가 다시 세밀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이 선은 엉덩이 길이선이죠. 이 선과 그리고 뒷중심선,
이 중심선 두 개의 선을 가지고 직각을 잡아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직각이긴 한데, 어디선까지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올라왔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얼마 왔는지는 품을 정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품을 우리가 앞 품을 4분의 힙 더하기 3을 뒀어요. 그죠? 네,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러면 바지 D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게 4분의 힙 더하기 5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힙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힙 더하기 5는 30이 되겠죠. 예를 들어 수치에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D의 엉덩이 품이 3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과 바지 중심선과 엉덩이 라인을 30이 되도록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여기 이 선과 이 선에 맞춰서 그럼 여기가 30이죠, 그죠? 자, 눈금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얼만큼 올라갔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품을 얼마를 둬서 뒤에 엉덩이 품이 얼마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이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이 뒤허리선에 이 올라가는 부분은 또 얼만큼 올라갔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도 이 허리선을 길게 연장을 하시고요. 아까 엉덩이 품잰 거하고 똑같이 이 선도 같은 방법이에요. 여기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도 이것처럼 똑같이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허리 품은 제가 그냥 4분의 힙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4분의 힙은 25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바지 중심선과 이 허리선을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 직각으로 이제 얼마에 25가 돼야 되겠죠. 그 25가 되는 선을 이번에도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지 옆선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사실은, 자, 지금 아래쪽, 자, 여기 바지, 뒷판에 바지통 나간 만큼, 그죠? 나는 좀더 여유 있게 하겠다 하면은 뒷판을 좀 더, 뒷판 바지구를 좀더 나가도 되기는 돼요. 근데 너무 또 넓으면 또 원단에 따라서 뭐 무거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통을 벌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바지 옆선을 자, 연결해 주시는데요. 자, 지금 제가 4분의 힙 더하기 5를 두었고 허리는 4분의 힙만 두었어요. 여기 품은 4분의 힙이었고 여기는 4분의 힙 더하기 5였어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라인을 잡게 되면 자, 이런 곡선이 나와지겠죠. 여기 위쪽으로는 살짝 곡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처음 잡았던 바지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고무줄 들어가고 여기가 좀 뚱뚱해 보인다 싶으시면 어차피 여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주셔도 어차피 품적으로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 그렸던 것처럼 허리가 살짝 잘록하고 힙 쪽으로 여유가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초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제가 완성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 중심선 자, 위에서 2등분 되는 선 찾아서 바지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힙품 같은 경우에는 자, 엉덩이 둘레선 그 선과 바지 중심선을 자,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여기 선을 연장을 하라고 했어요. 연장해서 4분의 2 더하기 5 되는 선 이렇게 잡아서 그냥 표시만 이렇게 일단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 자 위는 우리가 허리긴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입는 옷이다 보니까 힙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야지 엉덩이가 몸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4분의 힙품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지 중심선과 이 허리 라인 선을 길게 연장을 해서 4분의 힙품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을 맞춰서 곡자를 그려주셔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 저는 4분의 1 더하기 5를 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어차피 고무줄은 아니지만 편한 바지다 보니까 위쪽에 힙그 곡선 부분을 그냥 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자 바지곡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분이 있죠. 자, 이 연결선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자, 요것은 자, 아까 처음에 여기 뒷판 앞판은 요 라인을 1cm 들어가고 뒷판은 한 2cm 들어가서 곡선을 좀더 파주라고 했어요. 좀더 들어가도록 라인을 그려주셨고요. 그랬을 때이 앞판에 있는 이 선과 뒷판의 선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축도다 보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뭐딱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실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쟀을 때 앞쪽은 수직으로 해서 곡이 들어갔고 뒷판은 사선이죠. 더 사선으로 해서 곡이 들어갔고 더 많은 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뒷판이 앞판보다 한 1cm가 길어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앞판과 뒷판의 이 허벅지 라인이 똑같은 사이즈가 되도록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cm가 뒷판이 길죠, 그죠? 그러면 이 1cm 되는 선과 자, 우리 여기 이 선을 처음에 잡아주었던 이 선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연필로 다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럼 이 선은 아까 처음에 우리 잡아주었던 선이에요. 앞판의 선, 앞판의 삽부분의 직각을 잡아주었던 그 선이에요. 그 선과, 그리고 이 선이 어떤 선과 연결하느냐면, 힙라인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뒷판에 미디가 다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S모드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그려주게 되면 한 번에 잘 그려지겠죠, 그죠? 저는 지금은 초도자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몇번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직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뒷판이 다 그려졌죠? 아래쪽 부분. 자, 아직 위쪽은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지는 점프슈트는 처음에 패턴 뜰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위에 그냥 기본 원형만 그려놓고 바지 패턴 뜨는 거는 기존에 떴었던 바지 패턴 그대로 뜨시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지금 여기 이 부분, 그죠? 이 부분과 위가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이선 부분, 4분의 힙, 만큼 한 선, 그리고 또 몸판 선하고 찾아서 똑같은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품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였죠. 그랬을 때그 품과 이 품이 같도록.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원형을 사용했던 이 품이 24예요. 그런데 여기는 힙의 자, 바스트가 88이었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4고 여기는 25가 됐어요. 그죠? 여기는 엉덩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힙 하면은 25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은 이 품과 같은 품이 되도록,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색깔로, 자, 이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뒷판은 25가 돼야 되겠죠? 25. 그래서, 이 위쪽에 상체, 부분과 이힙 품이 서로 같아야 연결이 될 것이고요. 좀 위쪽으로 좀 여유를 두겠다 했을 때는 여기 힙품좀더 크게 더 벌리시고 이쪽 더 벌리셔서 아니면 또 고무줄로 뭐 여유 있게 입고 싶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 여기 품더 늘리시고 이쪽 품더 늘리셔서 결론은 서로 같도록 이 위쪽 부분과 바지 부분이 서로 같도록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하고 틀리게 이제 뒷판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 때문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크기가 되도록 선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 윗부분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끈다는 부분을 잡아주는데요. 앞판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떴기 때문에 다시 앞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판은 자, 이 진동에서 7cm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폭도 11로 잡았고요. 그럼 뒷판은 앞판보다 좀더 많이 파죠. 그죠? 그러려면은 뒷판이죠. 그죠? 앞판은 좀덜 파야 되고 뒷판은 좀더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5cm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cm를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앞판은 여기 11이었죠. 그러면 뒷판은 조금 더 11 하셔도 돼요. 계산하기 쉽게 11 하셔도 되고 저는 뭐 10, 왜냐면은 이 품이 등품이 앞품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12로 잡을게요. 여기는 12. 그죠? 여기는 5cm. 그래서 이렇게 앞판은 7cm 올라갔었고, 그리고 여기 품은 11이었고요. 뒷판은 5cm 올라가고, 여기 품은 12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앞판은 2cm로 라운드를 잡았는데 뒷판은 일자로 하셔도 되고 살짝 굴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끈 부분은 자, 2cm 폭을 했죠. 그래서 여기 앞판에 했던 그 라인 요 크기가 똑같이 되도록 잡으셔서 자, 끈 2cm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옆쪽은 제가 앞판 설명드릴 때도 이걸 너무 많이 파게 되면 이 허리 아래쪽까지 너무 많이 파게 되면 안에 옷들이 좀 속옷들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이 파임은 제가 허리 라인 선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더 올라가서 잡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서로 앞뒷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앞에 패턴 떴던 만큼 뒷판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골손으로 재단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일자로 재단을 하셔도 되고요. 자, 앞판은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를 원하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주머니가 큰 바지를 달아서 입으시면은 작업복 느낌도 나고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끈 길이는 끈을 분리해서 묶는 경우라면은 끈 길이가 길든 안 길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옷을 입고 벗기 편하게 하실 때는 뭐 단추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끈 길이가 좀 여유가 있든지 하셔야지 입고 벗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샘플은 한쪽은 고정을 했고 한쪽은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고 벗기가 편하도록 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입고 벗기 편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점프슈트 뒷판 패턴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막상 떠보시게 되면은 위에 뜨고 아래 뜨고 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패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패턴을 재단하고 공제하는 것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진행했던 패턴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뒷판 바지 허리 부분을 좀 전에 4분의 힙을 잡았었는데요. 좀 여유 있게 4분의 힙 더하기 3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윗부분에 그 조끼 부분 되겠죠. 그죠? 윗부분도 바지와 허리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되도록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패턴이 수정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